먹으라 그러니까 약이라고. 잘 드셔요. 제가 한 거는 약간 저는 짭짤한데도 잘 드시는데 의외로 그 시골 음식 뭐 우거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참 좋아하시고. 아, 옛날에 이제 언니하고 같이 무슨 오래됐죠. 무슨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서 저는 쪼꾸로 한 말인데 아 굉장히 언니가 다른 사람 같으면 섭섭해 하셨을 것 같아. 언니가 뭐 국민 엄마야 김치 한 번도 안 담아 보고 밥도 제대로 한번 이걸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. 했는데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랬대요. 그래갖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. 둘이 앉아갖고 어떤 분이 예 김여자는 김치도 못 담근대더라.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여자 얼굴 봐라 뭐 하게 생겼나 이랬대요. 저희 남편이 충청도 시집이 시댁이 충청도예요. 네. 그리고 외아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했는데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렇죠. 어떻게 김치 한 번 안 담그고 살았겠어요. 잘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수미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, 짧은 잣대로는 김치도 못 다 그래갖고 해놓고 아우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냥 언니가 언니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으시고 사실인데 뭐 이러시더라고.